경영진 프로필이 어떻게 되죠? 네, 저 황 씨는 창업자와의 세세한 대화를 통해 박지웅 대표가 가장 심도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수천 건의 사업 계획서를 보며 깨달은 것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진짜 알맹이의 정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돋보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절실함이라는 것. 똑같은 사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로 큰 격차를 낼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투자자로 일을 하면은 매일 깨닫게 돼요. 매일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보단 실행력, 실행력의 원천인 그러니까 누가 실행하느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실행하느냐.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를 내가 도대체 뭘 통해서 그걸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때로는 대놓고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이야기 속에서 열심히 그걸 관찰하거나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한 욕구나 그 사람 인생에서 있었던 굉장히 큰 결핍이나 열등감의 요소가 그 지속적인 모티베이션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